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전원마을 토지 100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요, 옥계 바닷가까지도 수영차로 8분밖에 걸리지 않고, 동해 KTX역까지 약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마을에 있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1008평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2차선 도로가 뻥 뚫렸고요, 바로 좌측에 차량이 있는 그 토지가 비닐하우스 한 개와 토지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총면적 1008평이 되겠고요,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상공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경계선의 표시고요. 깜빡거리는 화살표에는 이 부분입니다. 자, 바로 2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죠.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의 전원마을입니다. 토지는 1008평,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현재는 이 1008평을 농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가 저맨 도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지를 활용해서는 당분간은 개발행위 허가는 좀 곤란하고요. 농사용 또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뭐 깜빡거리는 부분이 망상 IC, 그리고 옥계 IC, 옥계 해변, 그리고 망상 해수욕장, 그리고 각 도로망을 잇는 그런 부분을 잘 표시해 주고 있는데요. A자로 표시되어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깜빡이는 부분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농사용 비닐하우스 겸 다용도 창고용으로 사용하고는 비닐하우스 한 채가 있고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마을,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 1008평이 되겠습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뻥 뚫린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뭐 농림적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지역도 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점점 바뀌어지 용도적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맨 끝부분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토지도 점차 개발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토지 1800평이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좌측 부분에 있는 토지고요. 2차선 도로와 뻥 뚫린 도로와 접한 토지 1800평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비닐하우스는 현재 농사용, 또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다용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용도로 쓸수 있죠. 이곳으로부터 옥계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8분 정도가 걸리고요. 동해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마을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닷가도 가깝고 또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마을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 옆 전원마을의 토지 1008평입니다. 이것은 지가가 아주 낮게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두시면 시간이 흘러서 점점 개발이 되고 또 바닷가하고 가깝고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